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호감챔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로 수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달도 남지 않는 2021년, 저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든 많이 해보셨나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단원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우리 곁에 친구로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친구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 앞에 더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2021년도 한 해를 버텨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지금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교 교목실에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이번주 조교를 만나서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광고 팀 뒤에 끼워주실까요? 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챔피언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약간 좀 오타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챔피언이 지금이 이제 2468인데 지금 거기가 1357로 지금 기입이 되어 있죠. 챔피언 1은 챔피언 2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357은 밭 246, 2468로 생각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죄송하고요. 네. 다시 해보세요, PPT. 네. 지금 이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결석 채플 요일 있습니다. 지금 학원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결석 채플 요일이. 그거를 그 채플 카드에다가 내가 화요일,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10일, 네, 예시. 화요일 채플 7에 11주차가 결석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화요일 채플 7일 슬래시 9, 11주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일괄적으로 펜을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작성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나사렛대학교에서 이제 출결 시스템을 조금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코스모스에 빨려 계신가요? 네, 코스모스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실은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코스모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는 끌게요. 네. 코스모스 치고 들어가면은 보시면 자, 여기서 스탑! 네. 저희는 지금 온라인 출석부로 되는 여러분들 아마 보강 채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이 좀 되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코스모스 들어가시면 보강 채플이라고 지금 자리 방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은 그 한 분께서 제가 회사 내려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카드 받으셨어요? 챔피언카드. 챔피언카드 다 작성해주세요. 네, 지금 있으시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네, 영상 다음 넘겨주세요. 네, 위에 있는 메뉴 들어가서 네, 스탑. 메뉴 들어가면은 맨 밑에 칸에 자동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까요? 네, 자동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다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자동 출석 그거 번호를 저희 이제 근로생이 불러줄 겁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죠? 잠깐요. 743. 네, 743번을 보시면 네, 743. 네, 영상에서 틀어주시죠. 아, 네, 좋습니다. 743. 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석이 완료됐습니다. 뜰까요? 네. 안 뜹니까?
7443. 안 되시는 분 지금 혹시 뭐라고 드실까요? 지금 출석 시간이 아니라고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격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고요. 네, 지금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출석 시간이 안 된다고 표기되는 학생들은 다시 강의 정보를 위해서 눌러주시고 다시 메뉴로 다시 들어가세요. 네, 뒤로 가기 하신 다음에 메뉴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자동 출석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은 아마 시간표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럼 거기서 743번을 입력하시면 자동 출결이 입력될 겁니다.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네요. 혹시 안 되는 친구들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많이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되신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출결 처리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샘플칸도 저희가 출석에 반영할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공항 샘플 지금 남은 시간을 잘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마지막 광고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점심시간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으로 지내보는데, 식사를 많이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나 조금의 좀 작은 거지만 햄버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이 마스터치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다 끝나신 다음에 퇴실 하실 때 뒤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눠드릴 거니까요. 꼭 식사를 굶지 않는 아사리아들 귀한 동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 아사리아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고요. 현재 기독교 래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네, 우리 선배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선배님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직 성대기 어색하니까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볼게요. 들어왔었던 멈추 시체에게 되고거리 썼던 내 입에서 사랑을 외친 여우와 샤먼 보람 개인 기립값대로 거룩한 백성 가만있어 미쳐버서 랩은 가장은 좀더 됐어 어디를 갈지는 몰라도 내 삶이 기는 하나 거슬하다가 내 중심을 지니는 달라 설명을 받지 사랑의 생각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칠 수밖에 없잖아 춤을 추는 기쁨 받지 내려가는 이유 위에 나 sing it 우리 씨가 많았니 결매는 거두지 내 그 노래를 바꾸니 그럼 다시 한번 고개 한번 2, 1, 2 MR 좀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ke it man's back Make it church back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로 마지막 시간이신데 간단하게 제가 또 나사렛 대학교로 나왔고 제가 여기 나사렛 신학대학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0살에 이렇게 왔다가 지금 30살인데 계속 천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감사하게 저도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했어요. 공부도 놓치지 않았고 공부 놀기도 열심히 놀았고 뭐 음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래퍼가 됐어요. 활동도 하고 감사하게 뭐
이번에 CCM대 그리고 홍대 있는 가요제도 나갔는데 거기서 금상도 받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2019년에 제가 빌보드에 공연을 했더라고요. 비와이랑 같은 공연장 소개도 하고 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그게 그런 거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주기 위해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좀 제 스스로가 많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딱 1992년 4월 18일 날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면 막 가다 보면 와 진짜 신자가 엄청 크고 교회 크다 이런 데가 아니라 가다 보면은 저 저런데 교회 누가 가나 싶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있어요. 개척교회라는 게 뭐냐면 지하에 누가 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교회예요. 허름한 지하에 거기가 또 제 집이자 교회였어요. 부모님들은 날마다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했는데 운동도 그렇고 뭐 운동하라는 거죠. 태권도, 육상 이런 거 하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다 번번이 돈 때문에 한번 제가 9개월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태권도 원장님이어서 단장님이어서 열심히 했어요. 막 중학교 현대 상대로 초등학생이고 겨루기에서 이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뭐 성민이 선수하자 막 이러셔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칭찬드리니까 꽂힌 거예요. 나 이제부터 태권도 선수다. 집에 이렇게 막고 붙여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기영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단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왜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애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가잖아요, 한 시간. 전 두세 타임 가고, 선수단 밤 타임에도 가고 이랬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이 진짜 무서웠는데, 좀 개겼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냥, 형님, 그냥 일단 너 집에 가, 엄마가 찾으셔. 너무 열받아서, 그 태권도장을 팍 치고, 그 막 이렇게 있는 거 바로 빵 치고 나갔어요. 막 울면서 집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관장님 오지 말래요. 엄마의 대답이 뭐였냐면, 성민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줄 알겠어요. 우리 집에 국기영 활동이 없어. 성민이랑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시더라. 나중에 알았어요. 국기영 활동이 심하다는 거. 아, 우리 집이 그 정도구나. 집에서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막 이제 물어봤어요. 막 남성민이 나와. 아침 조회 시간 나가. 그러면 갑자기 너 왜 급식이 안 해? 너 왜 수학여행이 안 해? 안 갈 거야? 제가 안 내는 거 알잖아. 그 삶이 제가 어린 시절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부모님은 날마다 바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뭔가 나아지는 건 보이지 않고 우리 집은 계속해서 가난해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 집에 빨간색 안주딱지를 담고 어떤 사람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막 쌍욕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엄마 목사님 사모님도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법도 잘 지키고 이러시는 분인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원망이 생겼어. 그래서 알았어요. 초등학교 왔는데 하나님 없다. 그리고 제 삶이 방황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안 되긴 했는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데 사고를 치고 해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저희 엄마 아빠를 학교에 모셔서 저희는 앞에서 저희 엄마 아빠보다 어린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성민이 엄마 아빠시죠?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애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애가 이모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제 평생의 상처가 됐어요. 애가 정신적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를 학교가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열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는 막 울고 있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 참았어요. 나왔어요. 그때도 알아. 나는 문제였구나. 나는 좀 실패상이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 일이 있으면 남성이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 괜찮았는데 하고 교장실로 많이 가서 교장실만하고 친했어요. 미운정도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야 진짜 나는 실패상이구나. 하나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잘못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뭔 잘못이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나를 실패 잡고 엄마 아빠를 피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 뭘 하고 싶었어. 5학년 때부터 제가 밤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 하나님 이제 잡니다. 자는데 내일 눈 뜨면 천국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어.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천국 가잖아.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 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 제 삶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꼈어. 근데 제가 어떻게 좀 변화된 계기가 뭐가 있냐면 맨날 그렇게 살았으면 여기 없을 거예요.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수련회였냐면 전국 목회자 자녀 수련회 갔어요. 어떤 수련회냐면 저처럼 전국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곳이었어요. 아, 친구들은 퓨마, 나이키 이런 거 있는데 가보니까 가마, 파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이런 짝퉁 있고 2-3일 동안 그런 경우만 있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거기 가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인도를 하시잖아요. 막 기도를 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엄마 아빠의 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고 뭐 관계가 어떻고 어떤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학원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좀 울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아버지 했어요. 막 힘드니까 아버지 했어요. 눈물이 터지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이 처음으로 느꼈어요. 늘 나는 스트레스 예민하고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난 정신병이 있으니까 나는 잘못된 사람이니까 라고 가득 찼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유 없이 울면서 그냥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 이 제가 그때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하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제가 해야 될 일, 그날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알았어요. 감사하게 그랬는데 또 하고 싶은 걸 도전해보자는 걸 해서 시험하고 다니고 우리 도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저희가 에버랜드 열었어요. 에버랜드도 열었는데 제가 이렇게 있었던 처음으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분께서 감동받아주셔서 앨범 제작비도 내주셔서 활동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실패자인 줄 알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데 박수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음악을 25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 음악은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음악 주세요. 혹시 물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옥상에 앉은 호텔에나 깍두기에 불바라고 그을 때가 나 꽃사발과 두치곱에 살아가던 나 나를 버리고 거룩한 쪽에 가면 살아가 항상 텅비었던 지하계 쪽교회 성민 이름 성태 버린 집이 곁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젖은 어깨 위에 손님이 없어 숨어 버렸는데 그들은 웃으며 교회 오라 전도해 엄마 아빠 예수님만 선포해 엄마 아빠 새 여기 너무 바빠해 내 그이 남성인 억지로 웃어 내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가 우리 가족 형편과 우리 교회과 부모님 어쩜 매일 우실까 당신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과 살고 싶어서 당신을 따라가면서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못 이겨 답답한 얘기 제발 버리라도 내려줘 당신을 떠난 멋대로 제 삶을 보겠어 따라가고 싶어
싶어도 타락하지 못하는 나. 당신을 몰랐더라면 막 편히 내 맘대로 잘 살았을 난데 뭐. 오늘도 출직장 당신의 패션에 당신의 그 십자가 멀리 죄를 대신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당신이 목이네.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사랑하실까 너무나 무서웠어 당신 없는 내 삶 Never let you love me boy you're with me 이 세상 고난밖에 두려워하지 않는 Yes I'm a Christian Be Christian to my Lord 주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 Yes I'm a Christian Be Christian to my Lord 다 믿고 다 살고 모든 게 다 예 어제 차였어요.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거 말고 차인 거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 볼 수 없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하도 말썽도 피우고 그랬을 때 어디서든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맨날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나가 막 이러고 교회에서도 부모님이 목사님 사원인데 예배 시간 쫓겨나온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누구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진짜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하루는 학교에서 사고치고 간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는 길 이제 알잖아요. 아 죽었다 진짜 집 가기 싫다 이러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나가니까 기다렸던 남성이 놀러와 혼내려고 왔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전화번호 보이시거든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전화를 생기자고 또 사고쳤냐? 역시 사는 새끼는 좀 사고도 치고 해야 돼. 품을 일로와. 요즘 할머니 품에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는 거. 그 엄마 아빠가 저를 못 혼내잖아요. 그래서 엄마 뒤에서 할머니 뒤에서 숨어가지고 할머니 아니게 재롱피고 그랬는데 또 하나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약에 두세 번이다, 세네 번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착한 거 같고 시험 기간 제외하고 1년에 한두 번 집에 있는데 엄마가 시키지도 않는데 방 청소만 할까? 이럴 때 있죠. 1년에 딱 한두 번. 빗자루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뭐예요? 이상하게 빗자루를 들면 엄마가 손에다가 방 좀 치워라 해요. 하기 싫잖아요. 그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안 해! 하고 던졌는데 실수로 이게 팅팅 하더니 화분을 탁 쳤는데 화분이 엎어지면서 안에 있는 돌 쫙 나오고 화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문 화도 나서 문은 좀 세게 닫으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바람으로서 꽝 해서 좀 민망할 때처럼 너무 당황했는데 일단 가오 자존심은 두려워 안 되겠다 하는데 아빠가 저 출입문에 서 있었어요. 그 손에 오른손에 제가 던진 빗자루를 들고 아 죽었다 가면서 생각했어요. 동시에 무릎 꿇을까? 아니면 가오는 그러고 가야 근데 저 뒤에서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요. 마치 보강창을처럼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요. 야 남성이 저놈의 새끼 저거 하는 행동 봐라 꼭 저런 놈이 뭐 하나 응? 큰 거 한다 그런 장군가며 그러면서 갑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1,000원을 주시더니 원래 나가서 뭐라도 사먹고 하고 저를 내보내셨어요. 아빠가 열받는데 할머니 아빠 저 혼낼 수 없으니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신 할머니가 2018년 8월 20일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죽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모였는데 점점 의식이 잃어가고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입에 만났는데 할머니가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잠깐 눕으시고 저를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에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모였어요. 할머니가 진짜 돌아가시는 목소리 이렇게 부르셨어. 갔어요. 그랬더니 성민아였더라고. 성민아였어. 그래서 막 뭐 삼촌 막 뭐
외숙모 빨리 숨기라고 할머니 가봐야지. 할머니 저 여기 있어야 됐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죠? 죽어가고 계신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가족들 다 있는 성민아 밥은 먹었냐?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나고 속상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할머니를 보내고 제 스스로 다 지났어. 정말 착실한 모든 할머니처럼 성실한 잘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은요, 이 땅에서 비록 못 볼지라도 제가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70년? 뭐 60년 산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거 믿고 저는 살아가겠어요. 그거 믿고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다시 서로 보고 껴안고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In Heaven, 천국에서라는 곡이에요. 이번 곡도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양성 핸드폰 한번 어떻게 해? 야, 수고하셨어요. 아,
하늘입니다. 답이 이름보다 꽉 끊으세요? 네. 졸업한 분 한 달을 봐요. 잘하셨어요. 많이 잘하셨어요. 박수. 아. 다음 제주도 말고 그럼 다음 먼데서 왔다. 제주도보다 먼데. 아 제주도보다 먼데 말고 나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했어요. 이 사람 말고. 어? 없어요? 아 나 그럼 경기도에서 왔다. 인천. 인천. 아 손들어요. 괜찮아요. 손들어. 아,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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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송도 뭘 타고 갔어요? 지하철 타고 갔어요? 몇 시간 걸렸어? 에? 3시간? 이야 나는 3시, 나는 우리 집 가까운데 통학버스 하면은 3시간 반 걸리던데 통학할 때 경기도에서 평택인데 근데 3시간 빨리 가. 네, 우리 글로우리 학생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얼굴 꼭 기억해 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 뭐 물어볼 것 같아? 빨리 오세요. 이거 뭐 물어볼 것 같아? 학과? 우리 학과 어떻게 해요? 특수교육 몇 학년? 2학년 몇 번 봤어? 노코멘트? 어, 세 번? 세 번도 얘기해 봤어. 네, 수고했어요. 아니, 도저히 지금 오늘 도저히 날씨도 추운데. 자, 우리 학생 기억, 얼굴 기억하셨죠?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수고했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때문에 하나씩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다 작성했나요? 아, 적을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고 생각, 아직 다 못 작성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아직 다 작성 못했어요? 아, 가장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자성어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자성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사자성어는 제가 우리 교목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꼭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 원고에서 오시라고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와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한 학기가 부재됐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좀 받아들여주시고 이제 온 걸음 되게 무거웠을 텐데 가는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 없고 행복하게 학기를 잘, 방학을 잘 마무리, 잘 마치시고, 생활하시고, 새 학기가 되어져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 혹시 여기 4학년 있나요? 4학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아주 잘 오셨어요. 이번에 졸업반이시잖아요. 졸업 축하드리고. 자, 우리 학생에게도 우리 그 행복한 추가 꼭 기억해주세요. 꼭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집중해서 좀 기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직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 기간을 맞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해서 새로운 학기를 마칠 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를 이제 4학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사회생활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움 주셔서 행복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체크를 드리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